일이 많으면 일하기 싫어서 깨병 부린다고나 하지. 아, 내가 누구 무서워서 깨병 부리냐고. 아, 근데 왜 이렇게 그냥 툭하면 이렇게 들어놓고서 못 일어나냔 말이야. 그냥 홀몸도 아니고 그냥 새기한테 그냥 다 맡겨놓고. 아, 나도 내 머릿속을 좀 봤으면 좋겠네. 아,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왜 안 가? 낮에는 또 빤해질게 그러지. 당장 가, 당장! 6시까지 준비하고 있어. 데리러 올게. 알았어. 간다? 응. 수고해. 저희 오늘 저녁에 희주 씨 만나기로 했어요. 희주? 네, 저녁을 사고 싶다고 그래서요. 너 희주 싫어하잖아. 근데 왜 만나? 곧 미국으로 들어간대요. 가기 전에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요. 아니, 희주가 미국으로 간다고? 그런가 봐요. 저, 어머니, 이모님이랑 저녁 드세요. 응, 그래 알았다. 나야, 김 여사. 잘 있었어. 아니, 근데 희주가 미국으로 간다고? 어, 가서 공부를 하겠대. 이제라도 가서 공부를 마치겠다니 얼마나 다행이야. 아이, 저 날 뭘 바꿔바꾸긴. 나중에 돌아오면 그때 만나. 응? 아이, 그럼 우리 모이면 나가야지. 그래, 그럼 그때 만나. 어? 아니 근데 왜 안 바꿔줘? 참네. 내가 저 얼마나 희주를 이뻐하는데. 아니 난. 뭐하냐? 야, 너 대학 갈라 그러냐? 그래, 좋은 생각이다. 어?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나 보란 듯이 성공해서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어, 자기야. 왜? 왜 얼굴 보기가 힘들어? 왜는 왜겠니? 일 때문에 그렇지. 당분간 거의 밤을 새울 것 같으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아니, 이거 왜 우리 사무실로 와? 어,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 왜겠냐? 너 닭살 돋는 대사 때문이지. 아니, 하루라도 안 보면 눈에 가시가 돋는다. 그게 왜 닭살이야? 알았어. 끊어. 미정아, 아, 네가 잔소리를 안 하니까 내가. 인철아. 어? 미안한데 나 공부해야 되거든? 응. 해. 혈압이랑 이상이 없는 데요. 근데 어째서 자꾸 어지러울까요, 선생님? 산부인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산부인과요? 그럼 혹시 갱년기가 일찍 올 수도 있습니다. 그새 갱년기.
자,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찍이면 몇 살부터 갱년기가 오나요? 앉으세요. 제 갱년기 증상인가요, 선생님? 임신입니다. 여자가 많으신데 임신이 되셨네요. 아, 제가 참말로 임신이란 말이에요? 제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메, 어메 세상에, 어메 어메, 아유. 아 여보, 아, 웬일이요?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당신 기절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들으셔. 알았어. 아, 뭔 일인데? 나가 임신이라요. 아기가 들어섰다요. 아이, 그것이 정말이요? 시방 병원에서 오는 길이요. 의사도 놀래더라고. 이 나이에 아기가 들어섰다고. 아유, 아이고, 여보, 어디 갔어? 저 앉아서 얘기해. 당신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 나도 그러더라고. 내가 여기 오면서 꾸민 거 생신 거 허벅지를 다 꼬집어 봤네. 난 아직도 꾸민 거 같네. 꿈 아니여, 예? 그 한약이 효험이 있었는가? 그 약 먹기 전에 아기가 들어선 것을 몰랐더라고. 그 약 먹은 지는 한 달이 안 됐는데 아기는 6주라고 그러더만. 아니, 전에는 달로 따졌는데 요새는 주로 따진다네. 여보, 저기 당분간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는 것이 좋겠어. 우리끼리만 알고. 어째서 자랑을 해야지. 예, 아니요, 좋은 일은 광고하는 것보다는 숨기는 것이 좋은 것이요. 놈들이 샘내니까. 그런다요? 병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 이상 없다요. 다행이네요. 네. 걱정되던데. 네. 근데 우리 성은 어디 갔는 것 같네? 예, 세대근 2층에 있고요. 예. 아, 저 아줌마, 우리 저 유리창 좀 닦아야 갔는데? 예. 예. 아가! 네, 이모님! 예, 목욕탕에 있냐? 네! 다녀오셨어요? 예. 저, 암수약도 안 타고 금방 괜찮아진단다. 범탄이라고 그런다. 금방 괜찮단다.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아까 이 책 좀 빌려주라. 나 좀 보게. 임산부가 보는 책인데 이모님이 보셔서 뭐 하시게요? 아니 속을 본게 재밌을 것 같아서. 뱃속에 아기가 어쩌고 크는 거 그런 책이잖아요. 네. 보시고 싶으시면 그러세요. 고맙다. 영애야, 나 간다. 여기서 눌러 앉아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었는데 안 되겠어. 내가 떠나줘야겠어. 유소방한테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안 그러냐? 유소방이 좋은 여자 만나 남은 세월이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길 바라면서 내가 여기 남아있는 건 말이 안 돼. 가야지. 애비가 가면 이제 언제 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어려울지도 모르지.